대세대합 내기 문제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대절은 대 뒤에 뭔가 여러 가지 대시 있어요. 대시 뭐 전번에 얘기했듯이 뭐 I like that 할 때 대시 있고 뭐 이렇게 살펴볼까요? 그래서 대세 종류 쭉 얘기하면 I like that 뭐 그 다음에 비슷한 게 I like that 뭐 book 뭐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라는 데서 손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 멀리 있는 단수의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복수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저것들이 마음에 든다 할 때 I like those 그렇지. 그 다음에 저 책들이 마음에 든다 할 때 I like those 이런 식으로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 제일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뭐 전번에 얘기했던 it is not that cold 뭐 이런 거. 그래서 i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런 걸로 바꿔 부사에 that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it's not that cold 또는 it's not very cold. very로 바꿔 쓸 수 있는 that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I believe 뭐 이런 거 있어요. I believe 라든지 뭐 I know 라든지 뭐 I said 라든지 그 다음에 I think 라든지 이런 동사들 뒤에 삼형식을 만드는데 목적으로서 아, believe를 잘못 썼네요. 예, 또 그런 것만 보이죠. I believe, I know, I said, I think 한 다음에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거 뭐 I believe that 뭐 아까 he was a spy 뭐 이런 거 할까요? 오케이.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말했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그가 스파이였다고 믿고 있다 알고 있다 말했었다 생각한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삼형식 만드는데 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 대시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어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I believe을 기준으로 이 대답 듣고 싶다면 What do you believe? What do you believe?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what에 대한 대답 명사절 이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게 될 게 뭐냐면은 I know the 그걸 할까요? 오케이. 다음 식으로 꺼내놨어요. 자 그리고 거기야 fourth를 지금 third 틀렸어. THIRD야 그 다음에 fourth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쓰기 연습한 거는 U를 빠뜨렸고 여기에 시험지에는 fourth를 썼어. R의 위치가 잘못됐어. F-O-U-R-T-H인데 지금 4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F-O-U-R이야 F-R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오케이. 긴 거 쓰느라고 고생했어요. 다음 요건 것만 길고 다음 것도 짧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 될 때 할게요. 자, 대세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I know the girl that 뭐 that 뭐 할까? that can swim well 뭐 이런 거 할까요? 오케이, 이게 앞으로 배우게 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대시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를 알고 있어요.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어떤 여자냐면 수영을 그렇죠 잘 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라면서 배울 거라 했어요. 뭐 이제 명칭을 슬슬 익혀야죠. 관계사 이러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3번은 접속사였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명사절을 이끌고 다니는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뭐 순서상 그 다음 배우게 될 것은 it 뭐 이런 데 또 배우게 됩니다. It was so cold that the river is frozen. 이걸 보고는 so that 구문이라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So that 구문. 그래서 어땠다? 매우 추웠다. 그래서 강이 얼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so that 구문이랍니다. 이 that은 그래서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표현 방법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방법을 이 과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 because it was so cold that 아이고 야 참 the river 아 시제를 안 맞춰놨네 river was frozen 이런 식으로 여기도 was가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매우 추웠기 때문에 강이 얼었습니다. 이런 표현 똑같은 걸 so that 구문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과에서도 배운 게 여기에 because를 빼버리고 이 자리에 so를 넣어도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강이 얼었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so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다. 이렇게 배웠고요. 뭐 이외에도 동격의 대시라든지 뭐 몇 가지 대시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과에서는 I believe that he was a spy 이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제 I think 하고 Olive studies hard 내가 생각한다 라는 문장과 Olive가 뭐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를 합치니까 나는 뭐한다? 생각한다 무엇을? 이란 질문이 되는데 나는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니? That Olive studies hard Olive가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것 그럼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저 생략할 수 있는 조건 생략할 수 있는 조건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해야 되고 대시 그렇죠 명사절이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뭐 그렇죠 목적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 that을 I think Olive studies hard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략 조건을 왜 자꾸 선생님이 어떨 때 생략할 수 있는지 자꾸 왜 설명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계사까지 다 배우게 되면 생략할 수 있는 that의 그 관계사 파트에서도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데 이러한 that들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that은 지시사일 때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very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리 조금 얘기 드리면 지금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랍니다. 덕어리 she로 들어가게 되죠. 문장을 두 개로 분리했을 때 문장을 만약에 두 개로 분리한다면 I know the girl and she can swim well 이걸 보고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이때는 생략할 수 없는데요 뭐 생략할 수 있는 문장 잠깐 보여드리면 I know the girl that Tom likes 이런 식일 때는 이 that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애를 알고 있는데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Tom이 좋아하는 그 여자애를 알고 있어 할 때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는 대시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떨 때 생략할 수 있는지 지금은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생략할 수 있는 대시 했을 때 그때 또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 all know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다?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believe 나는 뭐한다? 믿는다. That you didn't make a mistake 네가 뭐하지 않았다라는 거? 실수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있어. 그 다음에 everybody hopes 모든 사람들이 뭐한다? 희망한다. That spring will come early 봄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 모든 사람들은 봄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 Isabel says 이사벨이 뭐한다? 말한다. That she enjoys taking a walk in the park 그녀가 뭐한다? 즐긴다. 무엇을? 산책하는 것을 어디에서 공원에서 이사벨은 그쵸 이사벨 본인이 enjoys taking a walk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을 즐긴다라고 말한다 뭐 문제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여기에 있는 think나 know나 believe나 hope나 say 같은 동사들이 무슨 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걸 좋아한다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걸 좋아하는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 보면은 끊어있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누구는 나는 무엇을 네가 너의 방을 청소했더라 는 것을 뭐한다 믿고 있어 난 네 방 청소했을 거라 하고 믿고 있어 내가 전부 하라고 했잖아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너의 방을 청소하라고 말했었다. 되게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 표현은 I가 뭐 하기 때문에 I가 believe를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네가 너의 방을 청소했다는 어떻게 와야 되냐? That 다들 더럽게 못 치네. You 무슨 시제에 청소했겠어요? Cleaned your room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언제 말했다? I가 told 했죠. 누구 보고? You 보고. 뭐 하라고? To clean your room 하라고. 그러니까 문장을 표현하는 구조가 달라요. 이거는 몇 형식입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3형식이죠. 근데 이거는 몇 형식입니까? 5형식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방 청소하라고 말해서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들었으면 So you cleaned your room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tell이 사용되는 문장에 tell A to do 한다 했죠. want A to do 하듯이. 하지만 believe는 이렇게 대절을 난 네가 내 방 청소했다고 믿는다? 난 너에게 방 청소하라고 말했다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하는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대절을 좋아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외워야 돼요 선생님? 자꾸 만나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save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save me는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해달란 얘기죠. 그래서 save 뭐하다? 구하다. 됐습니까? save가 무슨 뜻이 있다? 구하다. 그 다음에 save mone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절약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save가 절약하다. 돈을 절약하다. 돈을 저금하다. 절약하다 또는 저금하다. 뭐 save time 하면 시간을 아끼는 거겠죠. 그 다음에 save the file 뭐하다? 저장하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컴퓨터 파일 같은 것들을 핸드폰에 어떤 그림 파일 같은 것을 세이브한다. 사진 파일을 세이브하다, 저장하다 라는 뜻이죠. 세이브가 구하다, 절약하다, 저금하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인 save money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아빠가 무엇을 내가 물을 절약해야만 한다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말씀하셨죠. Dad said that 하고 관로하면 되겠죠. That I should save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I should save wat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id Dad say? 하면 되겠죠.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셨니? 라라라라 는 것. 완벽한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들이 가수라 는 것을 뭐했다? 몰랐다. 내가 몰랐던 거 언제? 과거. 그들이 가수는 그럼 무슨 시제의 가수였어? 그렇죠. 그래서 I didn't know that they were singers. 하면 되겠죠. They were singers. 그래서 what didn't you know 라는 질문에 대한 너 뭐 몰랐는데 that they were singers 라는 거 몰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네요. dangerous의 반대말은 s로 시작하는 네. 그렇죠. 위험한 안전한이고요. 그 다음에 honest의 반대말은 뭐고 뭐라고? 아니에요. 아 뭐 말해봐. 뭐 그런 단어 있을 수 있죠. 뭐라고? 스펠링이 뭔데? S-E-C-R-E-T-I-D-E? 아, secre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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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래서, 뭐야? 얘는 뭐야? 꺼져. 자, 아리스트의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학생으로서 알아둬야 될 건 뭐다? dishonest입니다. dishonest. honest 정직한, dishonest 부정직한. 둘 다 형용사고요. 반대말이고요. 그다음에 honest의 명사형은 뭐든가요? honest. T죠. 그렇죠. 정직 이란 뜻이죠. honesty. honest 명사, honest 형용사, honest 명사. honest, dishonest 반대말 관계.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끊어 읽기. 누가? 그녀가 무엇을 이 도로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뭐 했다? 생각했다 라는 문장은 She thought that this road was dangerous. 됐습니까? This road was 계속해서 this road was dangerous. They were singers. I should say water. 계속해서 독립할 수 있는 자기 혼자 충분히 완벽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스미스 선생님은 그녀가 정직하다라고 믿었다. 그래서 미스 스미스 believed that the girl was honest 하면 되겠죠. That the girl was honest. 뭐 부정직하다고 정직하지 않다 거짓말 잘한다고 믿었다면 뭐 dishones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메이슨은 메이슨 본인이 뭐 하기를? 그 대회에서 1등상 받기를 뭐 한다? 희망한다. 메이슨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 he로 안만기로 받자 한 거죠. 그래서 메이슨 hopes that he will win first prize at the contest. 그렇죠. He will win. 그래서 이 hope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미래 시제가 옵니다. 뭔가 바라는 건 전부 앞으로 있을 일을 바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여기에 will win 이렇게 되겠죠. 더는 없군요. 그냥 first prize.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hopes가 아니고 hoped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Mason hoped that he would win 이렇게 바뀌겠죠. Mason hoped that he would win the first prize at the contest. 이렇게 이런 걸 보고 hoped가 왔기 때문에 will이 아니고 would가 오는 건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란 현재 hopes일 때 시제가 현재니까 이거는 미래 시제인데 hoped일 때 과거니까 will의 과거형을 이렇게 써요. 여기에 will이 여기에 hoped인데 여기 will이 있으면 아 이거 잘못된 문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접속사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접속사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접속사가 나오면 뭐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 사이의 관계를 말이 되도록 일치라는 게 똑같이 맞춰주는 게 일치가 아니라 했어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예문으로 만든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이 문장 I believe that he was a spy. 내가 언제 믿고 있고 언제 알고 있고 언제 생각합니까? 이거 현재 믿고 있는 거죠. 그가 언제 스파이였다고? 과거의 스파이였다고 믿고 있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 의심이 들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한 짓이 아무래도 스파이가 한 짓 같았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베티가 친절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데이가 said 했죠. They said that Betty was kind 하면 되겠죠. 시제를 잘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말했던 게 과거면 베티가 친절했던 건 과거에 근데 이게 이제 베티에 대한 뭐 사실을 과거에 얘기했다 할 때는 여기에 뭐가 와도 된다? is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 지금 베티가 친절한 게 지금도 사실이라면 이렇게 이걸 뭐 마치 시제일치의 예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즈가 왔을 때는 근데 이게 베티에 대한 사실이라면 이즈가 와도 상관없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죠. 난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죠. 현재 시제니까 난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됐습니까? is 뭐 interesting 정도 다 쓸 수 있으시죠. 아이고 내가 잘못 쓰고 있네. I don't think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표현을 보고 대화파트에서는 뭐라 그런다? 의견 말하기라 합니다. 의견 말하기. 대화파트에서 의견 말하는 표현이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대절이 1학년 2학기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잖아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 말하기가 대화 파트에도 나오겠네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난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뭐뭐라는 걸 알고 있어. 뭐 알고 있는 거 말하기 이런 게 대화에 나오든지. 자 여기까지가 뭐였다?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사절이 하나 그러니까 포커스 하나로 끝났고 that밖에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명사절을 배운다고 내가 얘기했었냐면은
넌 알고 있니? Do you know? 넌 알고 있니? 뭐를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 If가 무슨 뜻도 있지만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 인지 아닌지 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너 알고 있냐 이런 거 하는 if, 이것도 명사들입니다. 앞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에 Do you know about it?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을 만드는 if가 아직 남아있고요. 여기선 다루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배우게 되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부사절이라고 얘기했던 when입니다. when. 자, when도 한번 정리해보면 배운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양한 종류의 when. 첫 번째는 when do you go to school? 뭐 이런 거죠? 또는 뭐 같은 when으로서는 이거 뭐 하냐? 이런 것도 있죠. When will you do your homework? When do you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when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의문 부사라고 했죠. 의문사에 when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when이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뭐 I was happy. 뭐 간단한 문장. When I was a child. 뭐 이런 거. 내가 어땠다? 행복했죠. 그렇죠? 언제? 내가 애였을 어렸을 때, 내가 어린이였을 때, 내가 애였을 때 난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요? When were you happy?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학교 선생님도 가르쳐 주셨다 했는데요. 그래서 When you will come here I will give you a gift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여기에 올 때 난 너에게 뭘 줄 거다? 선물을 줄 거다. 네가 여기 올 때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선물을 줄게 했는데 이 표현은 틀렸다 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된다? 그렇죠. When you come here.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대답 듣고 싶어. 안녕히 가세요. 그렇죠. When will you give me a gift죠. When will you give me a gift. 언제 나한테 선물 줄 건데? 네가 여기 올 때.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 그러는데? 시간의 부사절인데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he가 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문장은 when he will come here. 그가 여기에 오게 될 때 나는 그에게 선물을 줄 거다. 근데 여기에 will 넣지 말랬는데 하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했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When he comes here, I will give him a good gift.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출제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은 when 말고도 다른 애들도 많죠. 접속사 뭐 네가 여기 오기 전에 before you come here before, 뭐 그가 여기 오기 전에 before he comes here 뭐 그가 여기 온 다음에 after he comes here 그가 여기에 오는 동안 while he was coming here 이런 식으로 while도 있고 before도 있고 after 있고 when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 보고 전부 다 시간의 부사들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는 피곤할 때 우유를 마신다. 근데 이거 장문 할 건데 내가 이걸 꼭 확인해야 되겠어. 미아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걸 왜 확인하느냐? 필요하기 때문이죠. 좀 이따가 할 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 미아는 누가 피곤할 때 그녀가 피곤할 때 우유를 마신다. 그래서 미아 drinks milk가 우유 마신다고죠. 그 다음에 when she is tired. 그쵸. 여기에 미아를 안만 길어봤자 뭘 할 수 있는지 왜 확인했느냐. 얘를 보고 절이라 그래요. When she is tired를 보고 절이라 그래요. 구라 그래요. 절이라 그러고 절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그래서 동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아가 다시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만개려봤자 미아 또 쓰기 귀찮으니까 she로 when she is tired 이렇게 처리했고,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n does Mia drink milk? 그렇죠. 언제 우유를 마시니? 그래서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 지금 포커스 77이죠. 77은 전부 다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when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그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when he heard the news 하면 되겠죠. When he heard the news. His face changed. 왜 heard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시제 들었을 때? 과거 시제 들었을 때. 무슨 시제 얼굴이 바뀌었다? 과거 시제 바뀌었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시제 일치라고 하는데,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볼까요? 1번하고 2번하고 차이점이 뭐냐? 자, Mia drinks milk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런다 했죠? 그렇죠. 주절이라 한다 했죠. 그렇죠? 그럼 when she is tired를 보고는 무슨 절? 종속절이라 하죠. 종속절이 뒤에 있으니까 문장의 중간에 뭐가 등장하게 됐고, 접속사가 when이 등장하게 됐고, 그래서 콤마를 쉼표로 쓰지 않죠. 하지만 when he heard the news가 이번에는 이 부분이 무슨 절이고? 종속절이고, 종속절 끝에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쉼표 콤마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His face changed가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한다. 종속절이 먼저 나왔을 땐 종속절이 끝난 부분에 쉼표로서 종속절이 끝났음을 알려줘야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내 머리는 곱슬머리였다. 지금도 곱슬머리인데 나는. 자, 여기 보니까 주절이 앞에 있는 문장으로 표현했어. 주절이 앞에 있는 문장으로 표현해서 종속절이 앞에 있는 걸로 했어. 앞에 있는 건 무슨 절이다? 주절이죠. 그렇죠? 뭘 보고 할 수 있어? 여기에 접속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으면 내 머리는 곱슬머리였다라는 부분이 my hair was curly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분석하면 내 머리가 곱슬머리였다가 주절이고, 내가 어렸을 때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다? 종속절이다. 됐습니까? My hair was curly when I was young. 됐습니까? 시제 일치 was curly, was young. 시제 둘 다 과거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야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방이 없었다. 자, 이번에는 시작 부분이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종속절인 거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뭐의 부사절이다? 시간의 부사절이 먼저 나와있죠. There were no rooms가 방이 없었다. 우리말 문장에서 방이 없었다가 주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방이 없었던 게 과거니까 도착했던 거 무슨 시제겠어? 과거겠죠. 그래서 when they arrived at the hotel 하면 되겠죠. when they arrived A-R-R-I-V-E-D When they arrived at the hotel, there were no rooms. 방이 없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정보가 필요할 때 누가 인터넷을 이용한다? 내가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러면 나는 정보가 필요할 때 우리말로 보겠습니다. 나는 정보가 필요할 때가 무슨 절이고? 그렇죠. 종속절이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럼 나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주절이 된다. 그럼 지금 문장은 주절로 시작한다, 종속절로 시작한다? 주절로 시작하니까 콤마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중간에 접속사 when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는 인터넷 이용합니다. I use the internet. 내가 인터넷 정보가 필요할 때 when I need information. 오케이. 그래서 when I need informati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o you use the internet 하면 되겠죠. when do you use the internet? when I need information. 내가 정보가 필요할 때. 그래서 쉼표가 필요 없네요. 주절로 시작했고 중간에 접속사 when이 있고 뒤에 종속절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쉼표를 쓰면 틀린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우리말을 영어로 쓰라고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요. 눈이 올 때 춥다를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표현했고, when it snows, it is cold. 무슨 절부터 시작한 거야?
그렇죠. 종속절 먼저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종속절 끝나고 쉼표 있고 그 다음 문장은 춥다 눈 내릴 때 이렇게 했으니까 종속절 그렇죠. 주절이 먼저 시작됐고 종속절이 뒤에 있죠. 오케이. 그러면 위에는 종속절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컵이 돌아왔을 때 나는 기뻤다.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인 거야? 다 과거죠. 과거에 돌아왔을 때 과거에 기뻤다죠. 그럼 종속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When Jacob came back 하면 되겠죠. When Jacob came back 하고 쉼표 꼭 해줘야 되겠죠. 나는 기뻤다. I was glad. When Jacob came back, I was glad. 뭐 그 다음 거는 뭐 간단하죠. 그 다음 거는 주절 뭐부터 시작해서 I was glad when Jacob came back. 나는 기뻤다. 이때는 쉼표를 쓸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한 살일 때 수영하는 것을 배웠다. 누가 수영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가. 그렇죠. 그래서 종속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hen she was 10 years old, she learned to swim. When she was가 과거니까 When she was 뭐 10 years old 쉼표 꼭 해야 돼요. learned to swim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She learned to swim when she was 10 years ol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일치 시제 동사 나올 때 동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run 뭐 runs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집에 왔을 때 나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래? 쉼표 쓸래 말래? 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뭐로 시작해야 되죠? I came home. When I came back home. 뭐 어느 건 한 거겠습니다. When I came home. Came back home 하고 쉼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my mother, my mom 할게요. My mom cooking 됐습니까? When I came back home, my mom was cooking. 그래서 이렇게 진행형으로 하는 게 잘 어울리겠어요. 어떤 순간 엄마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겠죠. When I came back home, my mom was cooking. 오케이. 그 다음에 스티븐이 나를 방문했을 때 나는 자고 있었다. 쉼표 쓸래 말래? 쓸래요? 나는 이번에 안 쓸래. 아니 왜 물어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씁시다. 그러면 When 스티븐 visited me 하면 되겠죠. When 스티븐 visited me. 그러니까 어떤 순간 나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었죠. I was sleeping. 됐습니까? 뭐 했을 때 뭐 하는 중이었다. When Stephen visited me, I was sleeping.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뼈 때렸어. 아유 아파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예? 아 2-1 안 했군요. 아 뭐? 내가 자는 동안 스티븐이 나를 방문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자는 동안 예 뭐 그거 합시다. 그렇죠. 뭐 다들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만 while I was sleeping Stephen visited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 과거니까 일단 여기에 일어난 일, 여기에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다면 이것도 이거고 과거 이 시점이고 이것도 이 시점인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화살표로 쿡 하는 느낌이고 이런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라는 느낌 진행형과 단순 시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78도 77하고 공통점이 있다.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조금 다르게 before와 after 뭐뭐 하기 전에와 뭐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efore하고 after는 when하고 다르게 학교 가기 전에가 뭐야? 학교 가기 전에
before school. 그렇죠. 학교 끝난 다음에 after school. 이렇게 애들은 뭐로도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접속사라도 사용되지만 뭐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치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어떤 것 전에 어떤 것 다음에 이거 왜 자꾸 설명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because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내가 아팠었기 때문에는 because I was sick이지만 너 때문에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because of you라 한다 했죠. 이렇게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because를 쓸 때와 because of를 쓸 때 뭐 때문에 여긴 because냐?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전치사 써야 된다, 접속사 써야 된다, 접속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 때문에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는 접속사가 아닌 뭘 써야 된다? 전치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전치사 쓸 자리하고 접속사 쓸 자리에 뒷부분의 구조가 다릅니다. 주어동사가 있느냐 그냥 어떤 것만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before하고 after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각각이 다. 오케이. 어쨌든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마찬가지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오면 안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는 뭐 지금 예문으로 지금 보이는 건 다 과거기 때문에 그 설명에는 뭐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뭐 she will wake up before the 아, 여기다가 뭐 이걸 조금 바꿔갖고 she 그러면 이거 미래시제 그녀가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she will wake up으로 바뀌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before the alarm clock will go off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했어요. before the alarm clock before the alarm goes off 라고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리가 바뀌었네 그러고 보니까. 오케이. 초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좀 바뀌었군요. 이거 좀 새로운데? 오케이. 그래서 보기와 같이 관로 안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잔디가 자란다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 그럼 비가 내리고 나서 잔디가 자라는 거야? 비가 내리기 전에 잔디가 자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나서 라고 after it rains 하고 있죠. grass가 grows 한다. after it rains. 그래서 after it rain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oes grass grow? 그렇죠. 언제 자라니? 됐습니까? 비가 내린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 시험 이 A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얘들이 없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점심 먹는다가 있고 손 씻는다가 있어. 됐습니까? 여러분 책을 보지 말고요. 책을 보지 말고 이 화면을 보세요.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점심 먹은 다음에 손 씻어. 손 씻은 다음에 점심 먹어. 손 씻은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손을 씻은 다음에 점심 먹는다라고 작문하면 그렇죠. I have lunch. 난 점심 먹는다. 언제? After I wash. 내가 씻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before를 써도 돼. before를 써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해. before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I wash my hands before I have lunch 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I가 wash my hands 한다. 나는 손 씻습니다. before I have 내가 먹기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after냐 before냐 이것을 했을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before I have 이런 식으로 before가 절대 앞에 영향을 주지 않아. before의 의미는 어디로 전파된다? 뒤로 가는 거야. 됐습니까? before I have lunch 이렇게 해서 내가 점심 먹기 전에가 된단 말이야. 내가 점심 먹기 전에 손 씻는다. 이거 before를 여기 before가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떤 애들은 I wash my hands before I have lunch 해석하라 그러면 내가 뭐 손 씻기 전에 밥 먹는다. 손 씻기 전에 밥을 먹는다고 말이 돼? 어? 손 씻고 나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efore하고 after하고 바꿔서 쓴다든지 위치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 틀렸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다? 요렇게 해석해줘야 된단 말이야. 요렇게 묶어서 됐습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접속사는 뒷부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뒷부분을 종속절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watch out, 조심해라 라는 뜻이고요. 조심해라. 그 다음에 너는 길을 건넌다가 있죠? 그쵸? 그러면 뭐뭐 후에 라는 말을 넣을까? 뭐뭐 전에 를가 어울릴까? 뭐뭐한 후에? 그러면 뭐한 후에 뭐해라? 뭐뭐 하기 전에 뭐해라? 어느 게 어울려요? 이 표현에서는? 뭐뭐 하기 전에 뭐해라가 어울리죠. 그럼 뭐 하기 전에 뭐해라야? 니가 길 건너기 전에 조심해라. 됐습니까? 쉼표 쓸래 말래? 쉼표 쓸래 말래? 쉼표를 쓰지 말아 볼까요? 쉼표를 써봅시다. 쉼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쉼표 쓴다는 얘기는 여기 쉼표가 온다는 얘기고 여기에 무슨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언제는 여기에서 누가 뭐 하기 전에 하기로 했잖아. 전에 누가 뭐 하기 전에 네가 길 건너기 전에 뭐 해라 조심해라. 쉼표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네가 길 건너기 전에 before you cross the street 이렇게 시작되겠죠. before you cross the street 그 다음 뭐해라? watch out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절부터 시작하면 watch out before you cross the street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는 after가 들어갈 수가 없죠. 어색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각자 해석해 봅니다. he did his homework. 그는 뭐했다? 숙제했다죠. 숙제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했다죠. 자, 이런 표현일 때는 전에를 넣어도 말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를 넣어도 말이 됩니다. 어느 거 넣어볼까? 뭐뭐 하기 전에를 넣어볼까요? 뭐뭐 하기 전에. 그러면 뭐 하기 전에 뭐 했다야? 뭐 하기 전에 뭐 했다? 게임 하기 전에 숙제했다겠죠. 게임 하기 전에 뭐 어쩌고 모범적인 학생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다 모범적인 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 게임 하기 전에 다 숙제하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뭐 전에라는 말을 넣어서 이 문장을 두 문장을 하나로 할 건데 쉼표를 쓰지 말아 볼까요? 됐습니까? 그럼 뭐 했다? 뭐 하기 전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했다? 그렇죠. 그는 숙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가 did 했다. 무엇을? His homework를. 그러면 게임 하기 전에 He played computer games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을 after를 써도 돼. 그렇죠? after를 써서 그럼 뭐뭐 한 후에를 넣어보겠단 말이야. 뭐뭐 한 후에. 그럼 뭐 한 다음 뭐 했다? 네, 게임 했다. 그렇죠? 맞습니까? 게임한 후에 숙제했답니까? 숙제한 후에 게임했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숙제한 후에 이번엔 접속사로부터 시작해볼까요? 숙제한 다음에 After he did his homework 쉼표 He played computer games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before를 쓸 수도 있고 after를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선 알겠습니까? 여기에 he did his homework after he played computer games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안 됩니다. before he played니까 그가 플레이 하기 전에고요. after he did니까 그가 한 다음에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숙제한 다음에 게임했다. 여기에 그걸 장문하라고 했죠. 됐습니까? 숙제한 다음에 게임을 했다라는 말이나 컴퓨터 게임 하기 전에 숙제를 했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상 두 가지 행동하는데요. 먼저 일어난 건 뭐예요? 숙제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게임 하기 전에 숙제했다. 숙제한 다음에 게임했다. 됐습니까? 숙제한 다음에 after he did homework. 됐습니까? 게임하기 전에 before he played computer games. 알겠습니까?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문장 뜻이 같도록 before나 after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했는데요. 그래서 blowout이 무슨 뜻이던가요? 오케이. 불어서 끄다죠. 불어서 끄다.
blow, 불다, out, 사라지게 하는 거죠. 불어서 끄다, blow out. 그러면 지금 문장, before he blew out the candle, he made a wish.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 해석은 뭐예요? 그가 초를, 그렇죠. 불어 끄기 전에, 그는 뭐 했다? 소원을 빌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글로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은 뭐뭐 한 다음에를 넣으면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뭐 했다야? 그쵸. 그가 소원을 빈 다음에 그는 촛불을 불어서 껐다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전에와 후에를 넣어서 똑같이 표현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작은 어떻게 되겠다? 여기엔 뭐로 시작하면 돼? After he made a wish, he blew out the cand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After he made a wish. 됐습니까? After he made a wish, he blew out the candle.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After he made a wish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id he blow out the candle? 언제 껐니? 그 다음에 before he blew out the candl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id he make a wish? 언제 소원 빌었니? 촛불을 불어서 끄기 전에. 언제 촛불을 껐니? 그가 소원을 빈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I breakfast I fell asleep under the tree.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 내가 과거 시제 아침을 먹은 다음에 이 말이죠. 내가 아침 먹은 다음에 나는 뭐 했다? 잠에 빠져들었대죠. 그렇죠? 어디서? 나무 아래에서 잠에 빠졌다. 됐습니까? for 어떤 일을 합니다. for 어떤 하면 어떤 상태가 되다. 몇 형식일까? 그렇죠. 이 형식이죠. fail 대신 뭐 써도 돼요? word를 써도 되는 거죠. 난 잠들었다. asleep은 잠든 이란 형용사입니다. 내가 아침 먹고 나서 나무 밑에서 잠들었어. 됐습니까? 이것도 다 써야 되나? 자, 그럼 내가 아침 먹고 나서 나무 아래 잠들었다란 말을 전에 라는 말을 넣으면 뭐 하기 전에 뭐 했다? 아침 먹었다. 그렇죠. 내가 자, 지금 쓰는 이 한글 이걸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여러분 자꾸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 먹고 나서 나는 나무 아래 잠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나무 아래 잠들기 전에 아침부터 먹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는 아침 먹었다. 여기 아침 먹었다가 보이죠, 똑같이. 됐습니까? 그럼 내가 나무 아래 잠들기 전에라는 표현은 before I fell asleep under the tre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Before I fell asleep under the tree. 됐습니까? I ate breakfast. 잠들기 전에 아침부터 먹었어. 살찌겠네요. 됐습니까? 먹고 잤네. 오케이. 그 다음에 Olivia took off her shoes before she entered the classroom. 이 부분의 해석은 뭡니까? Olivia는 그녀의 신발을 벗었다. Before she entered the classroom. 그녀가 교실에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그럼 뭐부터 했단 말이야? 신발부터 벗고 그 다음에 들어갔단 말이죠. 신발 벗고 교실에 들어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올리비아가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Olivia entered the classroom. 뭐 한 다음에? After she took off her shoes. 그녀가 신발을 벗은 다음에. 올리비아는 안만 길어봤자 sh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에이든이네요. 에이든. 남자 이름입니다. Aiden went out after he finished his work. 에이든이 뭐 했다? 밖에 나갔대죠. After he finished his work. 그가 일을 마친 후에.
그러면 일을 마치는 거하고 외출하는 거하고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finish가 먼저야? went out이 먼저야? finish가 먼저죠. 일 끝내고 나갔다며. 그쵸? 외출했습니다. 뭐 한 다음에? 일을 끝낸 다음에. 외출, 이 시점에 외출을 해. 그렇죠? 그럼 외출을 했다 그랬는데 뭐 한 다음 외출했다 그랬어? 일을 끝낸 다음에죠. 시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이야.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면 외출했대. 그러면 여기에 일 끝내는 건 여기 가야죠. 여기 더 과거로 가줘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에이드님 그의 일을 끝냈다라는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주절이 먼저 나왔죠. 에이드는 그의 일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외출 그렇죠. 그러니까 before he went ou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가 외출하기 전에 일을 마쳤습니다. 됐습니까? 어느 게 더 과거인지 그리고 before와 after가 들어갈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요. 이 자리에 before가 들어가는 게 해석에 맞는가 after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여러분들 엄밀하게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의외로 이 자리에 after를 쓴다든지 거꾸로 여기에 before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파트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은 뭐라고 읽어야 돼? red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쵸?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여기에 s가 없는 걸로 봐서 얘는 몇 번째 녀석이다? 과거형이란 말이죠. 엄마가 read us a short story 우리에게 짧은 이야기를 읽어줬대죠. Before we slept. 우리가 뭐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잠드는 시점이 있어. 잠드는 시점이 여기 있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그럼 엄마가 red 한 건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엄마가 책을 읽어줬다. 이 말이죠. 책을 읽어줬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잠들었다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됐습니까? 잠드는 거 여기 있고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줬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잠들었습니다. We slept. 언제? After my mother read us a short story. 그렇죠. 됐습니까? 엄마가 짧은 이야기를 읽어준 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와 after가 들어갈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떠나기 전에 역에 도착했대요. 과거 시제네요. 오케이. 그러면 지인아 쉼표 쓸래 말래? 쉼표 안 쓰겠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스테이션 before he 아이고야 before 뭐 이상하게 쓰고 before he left. 그렇죠. I arrived at the station before he left. 됐습니까? 그러면 arrive가 먼저야? left가 먼저야? arrive 하고 나서 left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못 만났을까? 만났겠죠. 그렇죠. 내가 여기 도착했다잖아.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작별 인사하고 나서 그럼 떠났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표현을 after를 쓰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안 되죠. 이건 무슨 뜻이야? 그가 그가 left 떠난 후에 나는 역에 도착했다. 만났겠어? 못 만났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After I arrived at the station이죠. 내가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he가 left 했다 이렇게 가져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글을 짧은 글을 읽고 I arrived at the station before he left를 보고 그 사람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파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가 떠나기 전에 난 도착했어.
됐습니까? 그를 만나서 작별 인사하고 잘 가라고 하고 배웅해줄 수 있었단 얘기인 거죠. 근데 밑에 아까 전처럼 잘못 쓰면 됐습니까? 아까 좀 after he left, I arrived at the station 이렇게 하면 못 만났어. 작별 인사도 못 하고 됐습니까?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before와 after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알아둬야 된다. 이거는 뭐 가르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무슨 일이 더 과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before와 after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 쉼표 할 2번 쉼표 할래 말래 안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She watched TV after she took a shower. 됐습니까? 그러면 둘 다 과거에 한 행동이지만 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그렇죠. 샤워한 다음에 TV 봤다잖아. 말 그대로. 됐습니까? 샤워한 다음에 TV 봤다니까 샤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TV를 봤단 거죠. 그럼 똑같은 표현을 승빈아 before를 쓰면 어떻게 돼? Before she watched TV, she took a shower. 그렇죠. Before she watched TV 하면 뭐 하기 전에 그녀가 TV 보기 전에 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she took a shower. 그녀는 뭐 했다? 샤워를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못 쓰지 않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주의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ntil 빠졌다 그랬는데요. 뭐 until의 뜻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until의 뜻은 뭐고? 뭐뭐 할 때까지죠. 그러면 뭐뭐 까지란 말을 넣어볼까요?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 봅시다. 뭐뭐 여기도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누가 뭐뭐 할 때까지겠죠. 누가 뭐 할 때까지 내가 여기에 올 때까지 여기에서 뭐해라 기다려라. 내가 여기 올 때까지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 올 때까지 until I come here he will wait for me for me 됐습니까? 내가 여기에 오는 거 언제야? 미래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다? 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기 안 당하죠? 옥장판 안 사는 사람 있네요. 여기에 윌이 있으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he wait for me? 잖아. When will he wait for me? 그가 언제까지 나를 Until when? 정확하게는 Until when will he wait for me? 언제까지 그가 날 기다릴 건데? 올 때까지 네가 여기 올 때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했을 때 when 이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일 경우에는 절대로 현재 시제 보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until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기에서 이제 if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 시작했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뭐 한다면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if가 만약 라면일 때는 보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마라. 뭐하고 방금 전까지 계속했던 뭐하고 똑같은 문법 시간에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는 문법을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내일 비가 내릴 것이라면 할 때 if it will rain tomorrow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고 if it rains tomorrow 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것도 하나 얘기했는데요. unless는 무슨 뜻이다? unless는 무슨 뜻이다?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다. 그래서 unless 안에 뭐 있다? 그래서 unless you want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었어. if you don't want하고 같은 뜻이었어. if you don't want, unless you want.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된다?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지민아
Unless it rains tomorrow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란 말이야. 여기 눈 씻고 봐도 낯이 없지만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야.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승빈아. 자, 여기 어딘가, 이 부분 어딘가 낯이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어? If it doesn't rain tomorrow. Not 들어갈 자리가 왜 doesn't랑 합쳐서 doesn't 되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Doesn't rain tomorrow 하고 갔다고요. If it doesn't rain tomorrow, unless it rains tomorrow, if it doesn't rain tomorrow. 어, 선생님, tomorrow 있는데 이거 will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됐습니까? Unless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If it will not rain tomorrow도 안 된다 했어요. Unless it rains tomorrow, if it doesn't rain tomorrow, 만약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tomorrow에 있을 일을 가정할 때도 버려 장머리 앞이 will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 말이 말 자체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뭐라 그랬냐, 만약 라면에 will 낳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wh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여러분들 끊어 있게 했고, 따져봐야 되는 거야. 어, 이 부분에 이 whe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시험 문제를 잠깐 맛을 좀 보여드리면요.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I know when he will come here. I will be happy when he will come here. 똑같은 when he will come here가 있는데요. 오케이. 자, 일단 이 문장부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뭐 한답니까? 내가 안 되죠. 뭘 안 돼요? 그가 여기 언제 올지 안 되죠. 그렇죠. 난 그가 언제 올지 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떨 것이다. 행복할 거래죠. 그쵸? 언제 그가 여기에 올 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예요? When will you be happy죠, 이건. 그쵸?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know죠, what do you know. 뭘 알고 있니? 그가 언제 올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절이고,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근데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what do you know지만 이건 when will you be happy야. 그래서 얘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부러 한 번씩 일부러 틀리는데 여러분 눈치채는지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만히 듣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지민이, 지인이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번에는? 머리가 아프다. 아, 헤드에이크.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if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한 포커스를 차지할 만큼 설명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빠져있는 거 몇 개 얘기해서 unless에 대한 설명도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 되게 간단하게 표현해놨어 지금. 뭐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이거 되게 그냥 한 줄과 한 줄의 설명과 한 줄의 예문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시험 문제 막상 나오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cause는 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이거 뭐 because 설명할 때 이거 so를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Eric was very hungry, so he went to a fast food restaurant. 그래서 무조건 뭐 이거 because를 so로 쓸 수 있다고? 그 말을 진짜 오해해서 because를 지우고 여기다 so를 쓰는 순간 이상한 문장이 되죠.
그렇죠. 무슨 뜻이 여기다 because 빼고 썼으면 에릭이 어디로 뛰어갔다 어디로 갔다 패스트푸드 음식에 갔다 그래서 그는 배가 고파졌다. 말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because하고 so를 because를 써서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고 so를 써도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바꿔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because 자체가 뭐에 대한 대답이 되고 when에 대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고요. Why did he go to a fast food restaurant죠? 근데 so를 썼을 때는 so를 썼을 때는 so를 썼을 때는 so 앞이 because입니까? so 뒤가 because입니까? 뒤가 because. 오케이. so 한번 써봅시다. 그렇죠. 그렇죠. Eric was very hungry, so he went to a fast food restauran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so 앞에 있는 게 becaus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so는 원인과 결과의 원인과 결과 원인이 바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원인 뭐뭐 했던 원인 레스토랑트로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 맥도날드 뛰어갔던 이유 왜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because는 why 자체를 끌고 다니고요 so는 so 앞에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다 결과잖아요 so 뒤에는.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민아 이거 해석하면 1번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승빈아 이거 1번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돼? 단지 너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아 만약 너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너는 아니다 너는 응, 해석은 뭐가 될까?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해석이 완전 난리가 났네요. Just를 왜 여러분 단지라고 뭐 단지? 단지? 이게 무슨 문이야? 평소문이야? 그러면 주어고 동사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문이야 이거 명령문이잖아 명령문 어? 그러면 여기 명령했네 여기서 뭐해라 그랬네 뭐하래요 나한테 물어보래줘 그냥 나한테 물어봐 just ask me 해라 그냥 나한테 물어봐 just ask me 그럼 뒷부분에 해석은 뭐겠어 그래서 네가 궁금한 게 있다면 궁금한 게 있다면 나한테 물어봐 Just ask me. 그래서 if you have any questions죠. 만약에 네가 if you have any questions라면 그러니까 뭐 할 조건이야? 나한테 질문할 조건이죠. 어떤 조건이라면 네가 궁금한 게 있다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just ask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해석이 쉽죠. 누가 뭐 한답니까? 행복해 보인대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는 뭐예요? 읽어볼까요? Because Christmas is coming.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Because Christmas is com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y does Kevin look happy? 그렇죠? 행복해 보이는 이유죠. 원인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케빈은 행복해 보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승빈아 이거 해석하면 뭘까? 만약 너가 바쁘다면 너는
그런 뜻이에요? 진, 이거 뭐 해석가 뭐예요? 그렇죠. 무슨 허리업이 무슨 뜻인데? You are busy하고 같은 뜻이야? You are busy하고 you hurry-up하고 같은 뜻입니까? 그래서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If you hurry-up, you can catch the train. If you hurry-up, you can catch the train. 됐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내가 추가적인 질문 뭐 할 거냐 하면은 3번 문장 가지고는 할 게 좀 많아요.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너는 you can catch the train. 기차를 탈 수가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거 똑같은 문장이 이건데 이걸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해도 되냐면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는 그 그렇죠 없다 하고도 똑같죠? 됐습니까?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 그 기차를 탈 수 없다.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너는 그 기차를 탈 수 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또 뭐냐?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해라? 그렇죠.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그 기차를 탈 수 있다.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탈 수 있다. 다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 지금 얘기 지금 이제 여기에 보이는 문장은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너 기차를 탈 수 있던데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기차를 탈 수 없다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기차를 탈 수가 있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이건 선생님이 아 이거 if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네 라면서 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장 몇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좀 더 짧은 버전이 됐습니까? 마음속을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플러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저 앞에서 아이고 알고 있네요. 명령문 플러스 엔드죠. 뭐뭐 해라. 그래서 엔드의 뜻이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죠. 기억하고 있네요. 명령문 플러스 엔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조건문은 내용에 따라서 명령문 플러스 and로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학교 가는 날이었나요? 네. 오케이. 그렇군요. 그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진 이거 해석하면 뭘까? 4번 문장 해석하면 그렇죠. 근데 popular는 유명하다는 아닌데요. 인기 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famous가 유명하니까 이건 famous하고 popular를 헷갈리더라고. 자꾸. 그 공원에 인기가 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인기 있는 이유죠. 원인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공원이 has a beautiful lake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ecause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Why is it popular? Why is the park popular? Because it has a beautiful lake. 아름다운 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f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을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는 기차를 탈 수 없다 라고 표현하면 짧은 버전부터 할까요? 짧은 버전은 Unless you don't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자, 이건 틀렸는데요. 그렇죠. Unless you hurry up이죠. 내가 선생님이 분명히 unless는 뭐다? if not이라 했죠. if not 들어있다 했죠. 그러니까 unless you hurry up이면 unless you hurry up. 그리고 unless you hurry up을 n이 빠졌네. 미안합니다. unless you hurry up을 잘 해석해야 된다 했어. 아무리 찾아봐도 낫이 없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면이야 이거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you can't catch the tra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참 이것도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그 기차를 탈 수 있다 랑 그 다음에 서둘러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그 기차를 탈 수가 없다. 이래도 되죠. 오케이, 일단 서둘러라. Hurry up. And you can catch the train. 그 다음에 서둘러라. Hurry up. 그러지 않으면 Or you can't catch the train.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If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 Unless you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If you don't hurry up, 그리고 unless you hurry up도 같은 표현이 그렇다면 if you don't hurry up이 되는 거죠. If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 Unless you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If you don't hurry up, you can't catch the train. Hurry up, and you can catch the train. Hurry up, or you can't catch the train. 그래서 이 다섯 문장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명령문 and, 명령문 or 어디서 배워봤죠? 그렇죠? 오케이, 접속사 파트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까지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녀가 감기에 걸려서 결석했답니다. 그래서 absent 반대말, absent 일단 뜻이 뭐예요? 결석. 오케이, 품사 무슨 시예요 이거? 그렇죠. 어떤 시죠? 결석한, 빠진. 됐습니까? 그럼 반대말은 뭐였더라? 그렇죠. present 였죠. 됐습니까? 출석한, 참석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중1 2학기쯤 알고 있어야 할 수거와 be absent from과 그 다음에 be present at 서로 반대말 뭐뭐를 결석하다 be absent from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be present at이고요. 그 다음에 be present at은 동사 한 단어로 가는 똑같은 게 있다 그랬는데 a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attend였죠 attend attend 조심해야 될 건 attend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의에 참석하다 할 때 be present, I am present at the meeting, I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했어요. attend the meeting 한다 했어요. attend는 go 갔다, visit 갔다 visit 갔다 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보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합니다.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것들 marry me야, marry with me야 marry me죠, marry me. 됐습니까? with 쓰면 안 돼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야. 됐습니까? 그리고 be absent from 같은 말이 miss죠. 빼먹는 거. 오케이,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한 8번까지 한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결석했다. She was absent because she caught a cold. 이 똑같은 문장을 so를 써서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바쁘다면 너는 우리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 네가 바쁘다면 If you are busy, you don't have to go with us. 됐습니까? 그래서 don't have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need not go with us 그렇죠. 그 다음에 또 don't need to go with us don't need to go with us you don't have to go with us you need not go with us need not은 조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she가 온다고 해도 여기에 s 붙이지 말라 했어요. she needs not 아니야. she need not이야. she need not 거기다. 하지만 don't have to나 don't need to가 앞에 she가 왔을 때는 she doesn't have to go, she doesn't need to go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비가 그친다면 우리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엔 주절이 먼저 시작되고 있죠? 우리는 축구할 수 있을 것이다. We will be able to play soccer. 만약 비가 그친다면 if the rain stops. 만약 비가 언제 그치는 거야? 지금 그친 거야? 미래에 그치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보리장물 없이 여기다 밀어치 말아라. 됐습니까? If the rain will stop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기 will stop 했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만약 라면에 will 넣었어. 먹고 죽어. 됐습니까? 만약 라면에 will 넣은 건 독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will be able to에 형광핀 치는 순간 뭐 생각했겠죠? 그렇죠? 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형태 쓰는 거야? will can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미래에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will be able to입니다. 미래 능력.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께서 했기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 그래서 because my father wanted to be healthy, he gave up smoking. 됐습니까? 그래서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 enjoy처럼. 됐습니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give up 같은 말 하나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give up은 같은 말이 뭐다? quit이죠. he quit smoking. quit의 삼남매시는 quit입니다. he quit smoking. 담배 끊었다. 오케이. 그래서 she I was upset. 난 뭐했다? 화났다. I lost my watch. 잃어버렸다. 그러면 화났기 때문에 시계를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I was upset because I lost my watch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ant to buy a ticket? You must stand in line. stand in line. 뭔 뜻이든가요? 그렇죠. 줄 서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stand in line. be in line. 뭐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이고요. 그러면 만약 네가 표 사고 싶다면이야? 만약 네가 줄을 서야만 한다면이야? 만약 네가 표 사고 싶다. 그렇죠. 왜 너는 줄 서야 주절부터 시작하고 있죠. 넌 줄 서야만 한다. You must stand in line if you want to buy a tick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so 표현해 볼 준비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so를 쓰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까 생각해두라 그랬잖아. 생각 안했어? 아니 잠시만요. 어. So she came out. She caught a cold. 아 she caught a cold. So she was upset. 그렇게 해야죠. so로 시작하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she caught a cold, so she was absent. 그녀가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she was absent. 그녀가 결석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 네가 이 책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넌 그것을 읽어도 돼. 쉼표 쓸래 말래? 쓸래요. 쓸래? 아, 안 쓰고 싶은데. 그렇죠. 오래간만에 좀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맨날 지민이 마음대로 말라 그래. 오케이. 그럼 주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네가 이 책을 좋아한다면이 주절이야. 너는 그것을 읽어도 된다가 주절이야. 그럼 쉼표 안 쓰기로 했으니까 You can read it 하면 되겠죠. You can read it. 그 다음에 쉼표 안 쓰기로 했으니까 If you like this book 됐습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조금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 거고 this book이 와야 되는 거고 this book 앞에 나왔으니까 this book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장문한 건 정답은 이거겠죠. If you like this book you can read it 됐습니까? 종속절이 먼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더웠기 때문에 창문 열었다.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러면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주절부터 시작할까? 승빈아. 주절부터? 그래서? I open the window. I open the window. Because it 그다음 뭐? It very hot?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처음 보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그쵸? 오케이. 열었다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시제인 거 같아? 일단 여기는? 그 다음에 이게 문장입니까? It very hot이? 그쵸. It was very hot이죠. I opened the window because it was very hot. 또는 because it was very hot. 쉼표. I opened the wind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워크북 할 차례네요. 워크북 안에. 아 워크북? 워크북 앞부분 해야 되지 않냐? 네. 어. 뭐 일단 얘는 다 할 거예요 여기. 51쪽은. 됐습니까? 왜 그래요? 왜? 아 뭐 일단 했어요. 뭔 소리를 했길래. 소리도 좀 내자. 자, 뭐, 너 뭐라 하지 마. 아, 좀. 떨어뜨린 거겠지. 네, 오늘 여기 시간 안 가요? 어? 글쎄. 그 시간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 자, and but or 하고 하나 더 있는데요. 뭐였더라? so도 있습니다. and but or 그리고 so. 근데 주로 얘들에 대한 얘기하는데 얘들을 왜 모아놓고 한꺼번에 얘기하냐면 얘들을 보고 땡땡 접속사라고 한다 했죠? 무슨 접속사? 그렇죠. 근데 등위 접속사가 무슨 뜻인데? 그렇죠. 만약에 A and B에서 얘가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동사면 동사, 문장이면 문장, to do면 to do 또는 do, doing이면 doing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so는 그 규칙은 아니에요. so는 항상 문장과 문장만 연결합니다. 됐습니까? 원인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so는 빼놓고 따로 이제 뭐 so든 이렇다 하면서 설명했었어요. 자, and는 뭐 뭐뭐와 그리고 란 뜻으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할 때 쓴다. 그런데 뭐에서는 명령문 플러스 and에서는 뭐라고 해석한다? 뭐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그러면 됐습니까? 아 미안 그래서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막 헛소리 나오죠.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비교 그 다음에 이제 but이 나올 차례죠. but은 그러나 라는 뜻으로 서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한 때 쓴다. or는 또는 아니면 이란 뜻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데 쓰고 그 다음에 명령문 플러스 뭐는 or는 무슨 뜻이다? 아니라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다. 뭐뭐 해라 or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니라면 그래서 my uncle raised two pigs and three cows 하면 되겠죠. 그래서 2하고 3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전부 다 숫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my likes to swim but she doesn't like to run. Amy는 수영하는 건 좋아하지만 달리기는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but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and가 연결했고요. 위 문장은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or in London?
그래서 Empire State Building은 뉴욕에 있니 아니면 런던에 있니?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Empire State Building 어디에 있는지. 어, 어디에 있어요? 뉴욕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 대고 만약에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이렇게만 물었으면 뭐 또는 뭐로 대답할 수 있어? Yes. 그렇죠.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죠. 답은 Yes죠. 근데 이렇게 붙었을 때는 Yes, No로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2랑 3랑 대답 듣고 싶어. 지인아,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렇죠. How many pigs and cows? How many pigs and cows does your uncle raise? 몇 마리의 돼지와 몇 마리의 소를 How many pigs and cows를 does he raise? 그는 기르니? 됐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다른 친구들도? Okay. How many pigs and cows? 몇 마리의 pigs와 cows? 자, 그 다음 t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that은 여기서 다루는 that은 세 번째 대수로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고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거고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총 세 가지 뭐 주어랑 그거랑 보어 주로 여기서 다루는 건 뭐 목적어에 대해서 주로 다뤘어 근데 다른 거 주어도 된다 했고 보어도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가 친절하다는 it is true That he is kind. 가주어, 진주어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때 that은 생략할 수 없다 했어. 그래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that을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나머지 주어로 사용된 것이나 보어로 사용된 것은 생략할 수 없었다. 주로 이제 얘를 이제 이 that절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가 think that, know that, believe that, say that, hope that, 뭐? Believe that, say that, hope that. 그렇죠. Believe that, think that, know that, hope that.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주로 대절을 목적으로 삼형식을 만드는 동사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때 대신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I think that he wants a new cell phon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hat he wants a new cell phone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think 그래서 명형식 3형식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포커스 77의 요점 정리 when은 언제란 뜻 말고 여기서 다른 건 뭐뭐 할 때란 뜻이라 했습니다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시간이나 뭐 시간이나 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그렇죠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주어 동사가 있는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제시카 listen to music when she feels sad 슬픔을 느낄 때 feels sad 할 때 자 she feels sad 몇 형식 그렇죠 이 이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when she is sad 슬플 때 슬픔을 느낄 때 when does Jessica listen to music 언제 음악 듣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before와 after는 자, before와 after의 설명은 간단하지만 막상 문제는 난이도가 높다 했습니다. 엉뚱한 자리에 이 자리에 before가 있어야 되는데 after가 있다든지 문장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해석 능력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after는 뭐뭐 한 후에라는 뜻으로 똑같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 있고 얘는 접속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before 주어 동사, after 주어 동사도 쓰이지만 before 어떤 것, after 어떤 것도 된다 했어요. 네, 그래서 그녀가 깨닫습니다. She woke up.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alarm clock went off. 됐습니까? 그래서 go off도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라 했습니다. go off는 뭐 폭탄 같은 게 터지거나 갑작스럽게 뭔가를 소리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폭탄이 터지다 또는 알람이 울리다. 그니까 놀라게 할 만한 뭔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go off
다음에 선물 산 다음에 포장해, 포장한 다음에 사. 선물 산 다음에 포장해야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after I bought a present, I wrapped it.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before가 있으면 제발 완전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좀 채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선물 사기 전에 포장부터 했어. 주인이 뭐라 그랬어? 아, 뭐 하세요? 이러겠죠. 됐습니까? 아유, 선물 포장하고 있네. 일단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if는 만약라면 이란 뜻으로 뭐를 나타낸다?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들을 이끈다. 그런데 무슨 뜻을 가진 말도 있다? 아, 그렇죠. 그 얘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그거는 이제 너무 나중에 할 거니까. 네, 아직 몰라도 될 거. 이건 예방접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있다? 만약, 그렇죠. 아니라면은 뭐다? unless다. 그래서 unless는 해석을 조심하라 했어. unless you are hungry, unless you are hungry, unless you are hungry가 무슨 뜻이야? 만약 네가 배고프지 않다면 if you are not hungry 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unless가 있는 건 if 블라블라 not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unless it rains tomorrow, if it doesn't rain tomorrow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원인이나 또는 이유라고 하면 되겠죠. 이유를 나타내는 저를 이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줄여서 얘기하면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because 뒤에 why에 대한 대답. 선생님 뭐 because가 있는데 이렇게 because 뒷부분을 동그라미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y라고 일단 시작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뭐 because of 어떤 것이다.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를 써야 된다. 이 설명은 왜 자꾸 하느냐. before랑 after는 둘 다 되죠. 하지만 because는 접속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because of는 전치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뒤에 어떤 것만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면 내가 대신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네가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면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I'll go instead.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if하고 not 있네. 그렇죠? 그럼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부분을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to go there. 그래서 unless you want to go there. 네가 원치 unless you want가 unless you want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unless you want to go there, I'll go instead. instead의 뜻은 대신에. 됐습니까? 너 대신에 하고 싶을 때는 instead of you. 그렇죠. 그렇습니다. instead of you. 네 대신에.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너 대신에. 너 대신에. 너 때문에. 됐습니까? Eric went to a fast food restaurant. 갔다. 그럼 갔던 이유 왜 갔는데? Because he was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나 이거 뭐라고 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치사 파트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하나 남았나요? 아아 에? 응? 아 이거? 이거? 아아아 아. 다음 시간 한꺼번에 하죠. 네. 왜왜왜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 책을 또 바꿔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가볼까요? 1번 She, your mom or au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녀는 너의 엄마니 아니면 고모 수모 인모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yes, no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She is my mom 또는 She is my aunt 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여기는 but이 어울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고 그는? 그렇죠. 무례하다, 버릇이 없다. 됐습니까? 핸섬과 루드는 서로, 핸섬은 포지티브한 거야, 네거티브한 거야? 포지티브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포지티브한 의미죠. 하지만 루드는 어떤 의미야? 네거티브한 의미죠. 포지티브 어떤? 긍정적인. 네거티브 어떤? 부정적인. He's handsome but rude. 그건 잘생겼지만 무례해. 누구 같은 모양이죠, 그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명씩 있나요? 네. 여러 명 있나요? 네. 예. 그럼, 잘생겼지만 아, 그러면 ugly and rude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 am good at soccer and baseball.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보고 무슨 접속사라 그랬더라? 등위 접속사라 했죠. 등위 접속사인 거 확인해보면 여기에는 마음이 있고 여기에는 엔트가 있고 여기에는 핸섬이 있고 여기는 루드가 있고 여기는 사커가 있고 베이스볼. 그래서 명사, 명사, 형용사, 형용사, 명사, 명사.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am good at soccer and handsome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나는 축구를 잘하고 잘생겼어 하고 싶어? 그럼 I am good at soccer and I am handso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야 문장과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intelligent 뭔 뜻이에요? 그러면 S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렇죠. smart죠. 그러면 반대말은 F로 시작하는 foolish가 있고 S로 시작하는 stupid.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녀석이 일단 품사를 보면 intelligent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writer는 명사고 그 다음에 hate는 동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이걸 왜 따져봤냐? 병렬 구조가 이루어졌는 걸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is beautiful and intelligent. 그렇죠?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하다. 됐습니까? 보통 beautiful 하면 아닐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그녀는 yep 아름답지만 좀 멍청해 하고 싶으면 she is beautiful but foolish 하면 되겠죠. 그땐 but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는 positive 하나는 negative 하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래서 I like math but I hate science. Don't like 대신에 hate 왔네요. 나는 수학은 좋아하지만 과학은 진절머리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like math 나왔으니까 hate science 뭐가 나왔으니까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도 동사가 나왔죠. Don't like 해도 같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 3번 he wants to be a singer or a writer. 그는 뭐 또는 뭐가 되고 싶어 한다? 가수 또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 됐습니까? 여기에 a singer 왔으니까 여기에 a writer 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and but or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를 불러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고지 곧대로 하면 고지 곧대로 한 문장 하면 she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she is interested in Korean art. Interested in Korean art.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거 쭉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면서 이쪽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she 있고 is 있고 interested 있고 in 있죠. 그쵸? 코리안까지도 있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까지 날려버릴 수 있을까? She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art. 그렇죠. 이까지 생략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She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art.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답지에는 어떻게 나왔을 거냐 하면은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She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in Korean art. 근데 in 생략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요까지도 생략이 가능하다. 뭐 고지 그대로 쓰든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생략을 이렇게 하시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nt to go to the party. I had no time. I want to go to the I wanted to go to the party는 나는 그 파티에 가고 싶었다 하고 I had no time은 시간이 없었다니까 I wanted to go to the party but I had no time. Wanted to go to the party. 그럼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거 볼까요? 오케이, 뭐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I를 생략할 수가 있죠. I wanted to go to the party but had no time. Had no time인데 날씨 없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your uncle in Seoul? Is your uncle in Seoul? 그래서 고지 그대로 하면 Is your uncle in Seoul? Or is your uncle in Incheon?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거 is your uncle, 그렇죠, in까지도 생략 가능합니다. Is your uncle in Seoul or Incheon? 됐습니까? 근데 답지에는 아마 in은 있을 것 같네요. Is your uncle in Seoul or in Incheon? 근데 뭐 발음이 벌거치네. 여기까지도 생략이 가능하다. 너의 삼촌은 뭐 서울 계시니 인천 계시니? 됐습니까? 인천 계세요?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나머지 부분들 해오시기 바라고요. 인인천 모래 다음 전치사입니다. 자, 접속사랑 전치사의 공통점. 네. 접속사랑 아 접인데? 세 글자예요. 전속사 아니야. 뒤에 사가. 오케이, 선생님이 앞에서 시작할 때 뭘 공통점 얘기해 주는데? 끊어 읽기 편하게 해준다니까. 그런 설명 안 했나요? 했어요. 얘도 있으면 끊어 읽기 어디서 할지 딱 티가 나잖아. 전치사랑 접속사.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수업하면서 끊어 읽기 표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면 전치사 앞에 안 끊어진 거 있는지 봐봐 나중에. 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접속사도 배웠으니까 접속사 앞에 끊어 읽기 안 한 거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포커스부터 보면 80, 81은 공통적인 거 얘기하네요.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뭐 내 생일날 뭐 6월에 아침에 오후에 밤에 새벽에 어디서 많이 했던 것 같네? 오늘 아침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소의 정치사인데요. 뭐에 대한 대답? 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건 준비를 다 다음 주까지 하면 안 될 것 같다. 속도를 보니까. 다음 주 두 번째 수업. 금요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예? 그냥 서점 가면 팔아요. 예, 서점 가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전치사 이런 것들을 하겠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타 전치사는 예를 들어서 뭐 how에 대한 대답을 만든 거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자, 그래서 챕터 미리 보기. 전치사는 한자로 풀면 무슨 전자에 무슨 치자에 말사자입니까? 앞전자에 치사할 치자에
말사자 이 말인가? 뭐죠? 앞에 치사한 말 이런 말인가요? 놓을 치자입니다. 놓을 치, 위치할 때 치. 앞에 놓는 말 이란 뜻입니다. 근데 뭐의 앞에 놓는 말? 그건 접속사죠. 문장의 앞에 놓는 말은 접속사였습니다. 명사 앞에 온단 말이에요. 명사 앞에. 초등부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앞제비씨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놓는 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는 문장에서 시간, 장소, 방향, 방법, 뭐 장소, 방법 똑같죠. 그래서 시간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장소, 방향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에 방법, how, 그 다음에 또 이유, why, 여기 등이 이유죠. 결국 다 모아놨더니 when, where, how, why죠.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뭐 덩어리 만든다? 부사 덩어리 만든다. 근데 이 부사 덩어리, 전치사가 부사의 덩어리를 만든다 그러면 설명의 절반밖에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뭐야 작년 이맘때 수업했잖아. 그치? 부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 그랬어. 오케이. 볼까요? 자, 똑같은 인더룸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야. 그치? 많이 봤을 건데, 이 문장. 오케이. 그래서 the, he is in the broad, he is in the room. 그럼 얘 끊어낼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는 끊어낼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 밑에 문장은 무슨 뜻인데? 보이는 나의 브라더다. 됐습니까? 똑같은 in the room이 여기서는 지금 부사로 쓰였죠. Where is he니까. 근데 얘는 the boy를 꾸며주는 무슨 시? 어떤 시죠? 어떤 boy가 my brother다? 방 안에 있는 boy가 my brother다. 그래서 전치사 구라 합니다. 이걸 보고 지금 절이라고 안 해요. 절은 뭐가 있어야 절이었죠? 그렇죠. 주어 동사가 있어야죠. 스님이 계셔야 절이다 이러면 재미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절이고요. 주어 동사가 없는데 끊어읽기가 되는 어떤 덩어리를 보고는 구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 구 또는 형용사 구를 만드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전치사의 역할이다. 됐습니까? 덧붙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플러스 뭐의 역할도 한다? 어떤 시도 만든다. 그래서 어떤 시나 어찌 시를 만드는 게 명사를 가지고서 아 명사는 what에 대한 대답인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보이 하고 싶다 그럴 땐 전치사를 쓰면 된다. 그래서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명사 앞에 온단 말이라고 했으니까 명사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주어 동사는 올 수가 없다. 동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자 동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ing 형태로 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분들 이런 것만 배웠어요. 저랑 수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제안하는 표현이라면서 배웠죠? 9시에 만나는 거 어때가 뭐였더라? How about meeting at 9? 이런 얘기 했죠. 미팅 잘못 쓴 것도 눈에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뜻이 뭐다? 9시에 만나는 거. 안만 길어봤자 그거 어때? 아 이거 물음표 해야 되는데 물음표 안 한 거 또 다들 보고 선생님 저 봐라 나는 물음표 하나 맨날 틀렸다면서 진 물음표 안 한다 이쪽으로 됐습니까? 9시에 만나는 건 어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 얘기 한 겁니다. 됐습니까? 뭐 수영 뭐뭐를 잘하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he is good at swim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전치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거.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거나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또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뭐 how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녀석도 있다. 뭐 이 문장만 얘기하면 여러분 뭐 닭살 돋는다 그러는데 뭐 why
Why do you buy the flower? 막 이랬더니 됐습니까? 그래서 꽃 왜 샀어? 그랬더니 It is for you. 누굴 위한 거야?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널 위해 샀어. 됐습니까? 이리 마음 왜 이렇게 닭살도도 합니까? 좋은데.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한 번씩 꽃 들고 집에 들어오시잖아, 그치? 네. 어, 진짜? 오, 멋지다. 갑자기, 5년에 한 번. 데이라고? 오, 로드데이. 결혼 기념일. 아, 씨, 반성 좀 해야 되겠다. 꽃 들고 집에 가본 지가 온. 연애할 때 그 사들고 가면, 이거 뭐하러 사들고 가면, 먹을 거나 사들고 오지. 좋아하겠죠. 또. 됐습니까? Y에 대한 대답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도구의 전치사. 뭐, 도구의 전치사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뭐, 아, 그렇죠. 눈치챘네요. 위세 세 가지 뜻 하면서 도구의 전치사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와 함께도 되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도 되고, 뭐뭐를 사용하여도 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전치사 뭐 설명할 건데, 이거는 이 순서대로 이거 먼저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9시에 and 9. 내 생일날 birthday. 그 다음에 뭐부터 인 쓴다? 월 이름부터. 됐습니까? In December, in Januar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몇 년도에 할 때도 In 2020 됐습니까? 2002년도에 됐습니까? 그래서 월 이름부터 in 쓴다 그랬어요. When에 대한 대답을 맞는데 Clock time, calendar time 뭐 이런 얘기 있어.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월 이름부터 In January, in 뭐 February 이런 얘기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show가 start한다 at 11 AM.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When does it start죠? 언제 시작하니? 그래서 clock time이니까 at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t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at. 됐습니까? 마치 시계 바늘이 시간을 가리키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at이 clock time.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before, after 또 나왔네요. 또 나올만 하죠. 그치, 지민아? 그렇죠? before 어떤 것, after 얘들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다 했죠. I will study hard before the test. 시험 전에 열심히 공부할 테다. 됐습니까? 엄마야? 시간이 다 됐네. 오케이. 시간이 전치사가 시간이 그럼 시간에 계속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